많은 분들이 3D 프린트로 장난감이나 피규어 같은 물건을 많이 출력하시는데요. 저도 그런 것들 많이 만들고 지금도 열심히 출력하는 중입니다. 하지만 오늘은 일상생활 중에 필요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만들었고 또 현재까지 잘 사용하고 있는 지극히 일상적인 것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. 자, 지금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, 용본입니다.
영상 잘 보셨나요? 오늘은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제가 실제로 사용 중인 13가지 물건을 보여드렸는데요. 3D 프로그램 못 다루신다고 어려워할 건 아니고 초보자도 일주일만 어떤 3D 프로그램이든 공부만 하면 그릴 수 있는 수준의 모델링이었으니까 조금만 노력해서 만원 주고 사야 할 거 1,000원으로 고치고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봅시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오겠습니다. 끝!